이썸님 나오고. 이썸님이 문제야. 그분도 정상이 아니야. 저번에 같이 라디오 하는데 무섭더라고. 공중파에서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있었나 싶은. 아, 이거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 들리는구나. 어, 들어가. 여기 지금 다 실시간이야. 야, 근데 딱 보니까 오늘 우리 둘이라서 그런지 댓글 올라가는 속도가 처참하다, 처참해. 많이 느려요? 많이 느려. 게스트 첫 곡만 참고해주신다. 어, 네네. 안 되겠다. 인스타에도 좀 올려야겠다. 야, 왜 이렇게 느려? 이거 저 치즈직에서 보는 거예요? 응, 그렇지. 네, 치즈직. 아, 작가님 얼굴이 잘 나왔네. 치즈직 드릴게요. 그 주소 드릴게요. 형 웃겨줘, 빨리. 막 이딴 얘기나 하고, 진짜. 아, 그래, 올림픽 봐야지. 아, 나 진짜. 100명도 못 넘는 건 잘못됐대. 아, 그래, 올림픽 보셔야지. 누가 저 라디오로 듣나, 지금. 지금 이 사람도 우리 조롱하는 거야? 아, 너 이거 너 아, 채팅 공격 못 참는데. 야, 근데 지금 탁구래. 신유빈님이래. 지금 탁구예요. 아이, 어떻게 이겨. 이게 생각을 하지는 마. 그냥. 그럼 오늘 역대급 라디오로 만들어보자. 욕 좀 몇 번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아, 근데 야, 여기서 욕은 안 돼. 난 요즘에 진짜 자꾸 유튜브도 많이 하니까 거기서 그냥 편하게 막 욕도 하고 그러잖아. 여기도 분위기가 뭐 썩 그렇게 라디오 느낌 아니잖아. 너무 편해지면 나도 너랑 같이 있으면 더 위험한 거야. 아유, 막 그냥 씨. 원래는 막 팍 예? 아유, 원래는 저 막 엄청 빨라. 못 읽어. 88명 지금. 아마 역대 최저치일 수도 있어. 아, 나는 맨날 그래. 근데 뭘 어딜 나가면 맨날 최저 조회수 막 최저 막 최고는 일단 안 어울린다고 봐야지. 그렇지. 근데 1등 안 할 거면 꼴등이지 뭐. 명예로운 죽음이래. 뭐? 명예로운 죽음? 오늘 좀 웃긴 거던데. 아, 나 이런 거 좀 해도 돼? 어. 개인기 몇 개 해도 돼요? 오. 아, 어이. 뭐, 새. 아, 아, 욕할 뻔 했어. 개. 아, 야, 귀가, 이거는 귀가 없잖아요. 개. 아, 귀 없는 게. 그럼 구, 구리다 못해. 술이 아예 들겠네 이거. 아니요. 아, 나 술 안 먹었어. 오늘 깔끔해? 어, 나 술 안 먹었어. 어허, 이 사람. 왜 안 먹었어? 먹어야지. 재미없잖아. 아, 공중 팔았어. 야, 씨. 공중 팔았어. 제가 예전에 또 그 라디오 자주 왔었어요. 제국이? 아, 예전에 그 어? 뭐 고정 이국주의 영스트리트. 아, 국주 누나. 그 고정 게스트였습니다. 아, 그래. 모르시나? 국주 누나는 얼마나 했어? 그건 좀 모르죠, 제가. 아니, 너가 얼마나 했냐고. 아, 저요? 국주 누나의 기간을 물어본 건 아니고요. 기억이 뭐, 너무 예전이라. 그때 그 뚱뚱 할 때예요. 누나? 아, 저요. 당신이면 놀리는 나 그 시기. 아, 그때? 그러면은 메이슨도 쏠 때야? 메이슨도를 갓 이제 카더가든 됐을 때. 아, 그래. 아하. 아니, 그때는 그럼 뭐 가서 뭐 했어요? 네. 그때는 그렇게 약간 이런 캐릭터가 아니었는데. 뭐 주제를 주시면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죠. 주제에 맞는. 아예 노래 부르러 갔다고? 예. 진짜로? 예, 예. 아, 가수로서. 그때가 좋았죠. 그때는 가수 취급 받았으니까. 아, 근데 나도 그때 옛날에 그런 거 한번 한 적 있어. 그 무슨 시인 이제 형님이랑 요섭님 거 요섭이 라디오였는데 랩을 했었어야 됐어요. 너무 1차원적으로 난 래퍼니까 랩을 하고. 아, 나 형 랩 좀 듣고 싶어. 근데 그러니까 나 진짜 이제 해야 되는데 랩 좀 해줘. 아, 씨, 여기서 이거 빨리 말하기만 하고 있어. 오, 102명이야 오케이. 이 정도면은 야 체면치를 했다. 이 정도면 됐어. 오늘 목표 157명으로 하겠습니다. 아이, 못해. 너무 높아. 왜요? 탁구는 못 이겨. 아, 탁구 조금 이따 치셔도 될 텐데. 정해진 시간이 있겠죠. 아니, 올림픽인데. 아, 경기 시간이 있겠죠. 예. 아니, 그냥 저는 이제 그냥 한번 궁금한 거예요. 너 이거 놀란대. 아니, 궁금해서 그래요. 조금 이따 쳐도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니, 그러지 마. 심판분들도 쉬셔야 되고. 그러지 마. 유빈님은 나 못 이겨. 절대 못 이겨. 아, 근데 이번에 저는 올림픽 이번에 안 보고 있는데. 아, 난 못 봐. 사격이. 어, 그분 예진님, 예진님. 아니, 예진님도 있는데 어디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외국분이신 남자분이. 아, 경찰. 렌즈를 안 끼고 그냥 보통 안경 딱 끼고 주머니에 손 넣고 그 내가 봐서 편의점 가시는 복장으로 나왔어. 아, 진짜 영화처럼? 이것도 안 하고 또. 오, 이거 진짜 귀 아플 텐데. 그분 진짜 짱이야. 근데 그분이 경찰 출신인가? 그리고 나이도 되게 많으셔가지고. 와, 근데 멋있다.
근데 꼭 주머니에 넣으시더라 한쪽 손은. 다른 선수 놀고. 간지죠, 간지. 아, 간지야. 중심 잡기가 아니고 간지. 중심은 중심 잡을 수도 있겠다. 아, 근데 그 저기 너무 멋있더라. 야, 너무 멋있어. 확실히 사격이 멋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나도 또 군대에서 총 많이 쐈는데. 나 진짜 많이 쐈어. 나는 부대에서 3일에 한 번씩 쏴야 됐어 가지고. 난 한 번 쏴봤는데 한 번. 아, 앉았어, 엎드렸어, 서서서 많이 했지. 아. 지금 금메달 많이 따고 있나요, 대한민국? 어, 대한민국 한 6위쯤 되지 않나요 지금? 오. 7위, 6위. 그렇지. 오. 어, 잠깐 봐요. 네. MG야, MG. 딱 봐도 우리 MG 잠깐 조금 안 봤다는 빚이었죠? 네. 아무튼 MG는 뭐 안 한다고는 안 하더라고. 그렇지. 다 하는데요? 뭐, 다 보는데요? 다 봤는데요? 왜 이렇게 불만이야? 오, 젠지 세대한테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요? 놀려, 나. 회식 때마다 날 미친 듯이 놀려. 네. 진짜 너무할 정도로. 근데 이제 내가 형은 잘 모르겠어. 근데 내가 봤을 때 비슷비슷하니까 우리가 젠지 세대에서 가장 기피하는 캐릭터가 나 같은 사람이야. 왜? 짜증나니까 그냥. 아니야. 말이 너무 많고. 아니야, 아니야. 너 인기 많지, 너. 너 지금 MG 대장 아니야? 아니야. 가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니, 야, 너 유튜브 잘 되잖아. 우리 주요, 우리 저 유튜브 제가 보니까 유튜브 주요 구독 연령층이. 연령층이 어린 친구들 40대부터 아니... 시작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이, 세상에. 영포티? 릴포티로 바꾸기로. 어, 136명이에요. 아, 오른다, 오른다. 오케이. 아, 근데 나 진짜 나 이번에 몸살 걸려갖고 죽을 뻔했잖아. 놀토 회식하고 좀 술을 많이 먹어서 다음날 진짜 심하게 아팠어요, 이번에. 그래서 월요일날 갑자기 또 무슨 행사가 생겨서 수행 아픈 거야? 그냥 술병이 아니고 아예 몸살에 걸렸는데 진짜 죽을 뻔했어, 이번에. 야, 아니 근데 진짜 웃긴 게 난 체력이 좋아지려고 운동을 하잖아요. 목요일날 킥복싱을 했는데 좀 심하게 했어요. 좀 주에 못 나가면 몰아서 한다는 생각으로 너무 심하게 한 거야. 그래서 완전히 거의 뭐 혼절 직전까지 하고 다음날 놀토하고 회식 때 술 좀 많이 먹고 그 다음날에 됐더니 어? 몸이 이상한 거야. 감각이 아예. 그래서 월요일 토요일 일요일날 근육통에 겹쳤네. 애기도 맡기고 거의 잠만 자고 월요일날 정신 차리자마자 병원 가서 약 먹고 수액 맞고 일 갔다가 하루 쉬어야 돼. 근데 이제야 좀 살 맛이 나네요. 예. 아무튼 진짜 다들 조심하세요. 코로나 유행인 거 알지? 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어, 코로나 일본 조심하시고. 다녀왔는데 일본에서는 되게 그 흐름이 좀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번지는 속도가. 일본에? 일본도 지금 다시 유행이래? 네. 그래서 내 친구도 지금 많이 또 알아 누웠더라, 애랑. 이거 언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태워놓고.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 사람 기다리는 건가요? 아니, 하고 있는 거예요. 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방송 잘 나오고 있어요. 아, 요새 많이 저기 좀 후해졌네. 배태는 달라. 역시. 배태는 MG야. 좋네요. 요거 개인기 하나 그럼 제가 기분 좋으니까 요거. 어, 이거는 좀 쓸만하네. 아! 진짜. 아! 좋아하잖아, 사람들. 좋아한다고. 아, 진짜 방금도 욕할 뻔했어. 아, 좋아하잖아, 사람들이. 그것도, 야, 이것도 제대로 못해서 막 이게 뭐냐. 이것도 제대로 못해, 요것도? 요것도 못해갖고 막, 막 이렇게 하고 있어. 할까요, 이제? 우리 해야 되지 않아? 네, 복싱부터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 오프닝입니다. 네. 숙보. 토트넘. 18세 고교생 K리거 양민혁 영입 공식 발표.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4일 일요일. 오늘까지 배성재 DJ를 대신해서 넉살의 텐을 진행하게 된 넉살입니다. 예, 첫 곡은 우리 카더가든의 그 자리 그대로였고요. 오늘의 헤드라인 토트넘 18세 고교생 K리거 양민혁 영입 공식 발표였습니다. 대박이죠? 예, 제 친구 중에 또 목사님이 계세요. 요즘에 그 친구랑 여러 가지 이제 땡튜브도 나가고 그러는데 그 친구가 양민혁 선수가 어린 친구가 이제 강원FC에서 뛰는데 너무 잘한다. 그 얘기를 하고서 그 며칠 뒤에 바로 딱 소식이 저도 봤습니다. 예, 좀 약간 속보라고 하기엔 늦게 전해드리는 소식인데 이번 시즌 K리그에서 25경기 8골 4도움을 주며 단연 최고의 선수로 떠오른 고교생 K리거 양민혁 선수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 영입됐습니다. 양민혁 선수는 역대 세 번째 한국인 토트넘 선수이고요. 16번째 한국인 프리미어리거가 됐는데요. 이정료도 K리그에서 유럽으로 직행한 선수 중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진짜 잘해요. 근데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근데 양민혁 선수 보면서 좀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예, 저도 하이라이트 같은 거 좀 보면은
아예 눈에 띌 정도로 정말 잘하더라고요. 예, 특히나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가 활약하고 있는 팀이고요. 내년 1월부터 토트넘 경기를 통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대가 많이 됩니다. 프리미어리그 챙겨볼 이유가 또 하나 생겼네요. 예, 양민혁 선수 너무 응원하고요. 또 약간 제가 또 축구 매니아로서 한마디 붙이자면은 연계형 선수는 많으나 돌파형 선수가 이제 많이 나오기 쉽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전문가들이. 근데 양민혁 선수는 그 중에서도 굉장히 저돌적이고 돌파형 선수라는 게 또 굉장히 또 특이한 점이고 강점이고요. 너무 응원하고요. 제발 좀 보고 싶습니다. 빨리빨리. 예, 정리를 하고요. 예, 어찌됐든. 오늘은 넉살이템 마지막 시간이고요. 넉텐을 위해 잘 무브 안 하는 저희 찐친이 게스트로 왔습니다. 가수와 땡튜버로 열일하고 있는 남자 카더가든 씨와 영양가 별로 없는 남자 찐친들의 쓰잘데기 없는 토크 나눠볼 거니까 시간 잘 때우고 싶은 분들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넉텐 녹음 과정을 보고 싶은 분들은 녹음 시간 맞춰 땡카오 TV,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아니 지를 뭐 이렇게 많이 쓰신 거예요? 초록창 치시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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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나 그 광고 좋아하는데. 뭐? 반총물을 고려하라. 아, 고려 기프트. 반총물을 고려하라. 고려 기프트. 그거 뭐였더라? 조강지처가 좋더라. 그게 진짜 웃긴데. 옛날에 기아 형이 그거 했었잖아. 조 그거? 사랑의 대구 사이버대. 어? 사이버대? 기아 형 했었어? 그럼 대구 사이버 출신이야. 아 진짜? 대구 사이버 대학. 그 바비킴 형님 거잖아 원래. 1대가 바비킴 형님. 아 그래. 기아 형 대박이네. 갈까요? 네. 코너 가겠습니다. 친한 동성 친구 사이에서 저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생활 속에 문득 궁금한 그것을 큰 친구와 작은 친구 두 명의 찐친이 냉철하게 판단해서 야무지게 답해드립니다. 찐친 갑을 판단소! 찐친 갑을 판단소 함께할 저의 찐친을 소개합니다. 또 제가 스페셜 DJ 한다니까 예, 모두가 태연씨가 게스트로 오지 않을까. 이게 대본이 뭐죠 이거? 무슨 얘기를 태연씨가 왜 여기를 가슴 아픈 대본이네. 태연 씨가 게스트로 오지 않을까 기대했겠지만이라는 대본이 있는데 아 이런 거 논란이 됩니다. 예, 태연 씨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예, 힘들다고 했었어요. 어림없죠? 웅치 가득한 베텐에 더 짙은 웅치를 풍기로 온 남자 아채랩 옆에 아채싱 아시아 최고 싱송라 카다가든 씨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카다가든입니다. 아 정말 진짜로 와주셨네요. 그런데 그럼요. 허허 예. 요즘에 진짜 바쁠 텐데. 아 뭐 별로 안 바쁩니다. 아니 근데 여기에는 깔끔히 네. 면도까지 달려온 의리맨이라고 돼 있는데. 네네네. 뭐 한 두세 시간만 있으면 이 상태가 되는 건가요? 벌써 이렇게 뭐, 잡초들이 정말, 잔뜩 자랐죠 얼굴에? 아, 그냥 그래 너무 더워가지고 예. 한번 그래봤고. 근데 이제. 넉살 씨랑 있는 게 제 삶의 낙인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 얘기를 저 만날 때마다. 저는 비타민 네. 따로 안 먹어요. 여러분들 비타민 막 챙겨 드시죠. 오메가 이런 거. 저는 필요가 없어요. 진짜 무서운 게 저는 또 칭찬에 약해서 이런 얘기를 해주면은 더 광대처럼. 이제 조금 있으면 저글링도 할 기세고. 아 좋아요. 네, 둘이서 자주 보죠. 뭐 술 친구로도 자주 그럼요. 술도 먹고. 근데 요즘에 또 우리 축제잖아요. 네네. 축제 계절인데 각종 행사랑 페스티벌이 많아가지고 또 네. 공연장에 굉장히 또 많이 다니고 계시죠? 그렇죠. 페스티벌 이제 좀 하고 네네. 이제 요새는 또 이제 비가 많이 오고 이러니까 실내 페스티벌들이 좀 많더라고요. 어허. 그건 좀 아쉬워요. 아무래도 페스티벌은 이제 야외가 좋은데. 그리고 이제 9월부터는 이제 또 대학교 아우, 축제도 난리죠. 시작이 되겠죠. 예.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야외고 실내고 그런 거는 저희는 관심이 크게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얼마 주냐고. 다음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행사비를 쓰러 모으고 있다는 소문이 진짜인가요? 그 많은 돈은 어디에 쓰시려고? 우린 찐찐사인데 넉살이 돈 빌려달라고 하면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는지? 가 이제 메인 여기, 질문입니다. 여기도 배텐더 수준 많이 나오네요. 돈 빌려달면 얼마든지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는지. 진짜 근데 작가님이 대박이에요. 이게 90년대 스타일이에요. 한밤의 TV 연애 때 90년대 이런 질문 많이 듣고 얼마까지 혹시 빌려줄 수 있습니까? 이런 거. 근데 진짜 무서운 건 그때뿐이에요. 그렇죠. 그때뿐이기 때문에. 아, 그때뿐이시구나. 네네. 아니, 어쨌든. 장기 분석하셨네요.
일단은 뭐 행사 건강 잘 챙기시고. 네. 아, 얼마까지 돼요 그러면 저한테? 제가 탁 전화해서. 아 나는 솔직히 나는 거진 난 1억까지 빌려줄 수 있어. 1억? 네. 언제부터 돼요 그건? 아 왜냐면 내가 이제 네. 집 안에 네네. 제가 이제 이 사람이 돈을 떼먹으면 네. 뭐 가져가야겠다라는 게 내가 이미 받은 게 있잖아. 아 우리 집에 왔었지. 너 우리 집에 몇 번 왔지. 차도 뭔지 알고 있으니까 아, 이래저래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이 아~ 있다. 그러니까 딱 봐도 이 사람에게 이 정도 줬을 때 이 현물로 내가 이거 채울 그렇지. 수가 있다. 차 앞딱지 어디다 붙이면 되는지 기네. 안다. 이거죠. 야 너 진짜 똑똑하다. 왜요? 난 그 생각은 못했어요. 많이 떼어먹었어요. 진짜 집에 아무것도 없더라고. 넉살씨 돈 빌리신 네. 분들 빨리빨리 갚으세요. 제발요. 정말 열받습니다. 자 근데 우리 또 우리 카더정원 채널 땡튜버도 요즘에 좀 엄청 잘 되고 있죠. 아 요새 예. 재밌게들 봐주시는 것 같아요. 요새 지금 저 구독자 수가 혹시 어떻게 되죠? 구독자 얼마 안 돼요. 구독자는 얼마 안 됩니까? 혹시 얼마지? 제가 예. 한번 봐보겠습니다. 근데 영상은 조회수가 장난 아니잖아요. 영상은 아무래도 이제 나와주시는 분들이 인기가 많은 분들이 나와주시니까 오. 그분들 덕을 저희가 많이 보고 지금 38만 9,000명. 그래도 속도가 되게 빠른 편인데 내가 얼마 전에 31만으로 봤었는데 한두 달 전에. 그래도 좀 빨리빨리 좀 올라가는 편입니다. 아, 좋네요. 그 가장 효자 콘텐츠가 뭡니까? 넉살이죠, 넉살. 넉살. 그러니까 저희는 예, 물론 예. 저희가 이제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나와 주시지만 네, 네, 네. 저희 제작진들은 저희 제작진 마음의 보석함은 넉살. 키드밀리, 예. 오존, 네. 그리고 유라 씨까지, 예, 예. 그렇게가 저희 어떤 이 초창기 설립 멤버라고 봐야죠.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솔직히 그러면 안 되는데 키드밀리 씨랑 유라 씨랑 네. 이제 카더가든 씨가 춤추는 컨텐츠를 봤어요. 네네네. 조회수가 썩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역시 안 되는 거. 나 없이는 좀 안 힘들다. 되는구만. 아 그렇죠. 여멤버는 약하구만. 요 생각이 살짝 들었다. 그 아이들은 예. 또 실제로 굉장히 인기가 되게 오, 많아요. 멋쟁이들이 좋아하는 진짜 멋쟁이. 그러니까 애들은 예. 입을 꽉 닫는다고. 하하. 그러니까 내가 이끌어야 되는데 형이랑 하면은 제가 가만히 있어도 돼요. 웃기만 하면 돼요. 어느 날은 제가 진짜 혼자 저만 40분 정도를 떠들고 있더라고요. 당신 컨텐츠인데. 그 여행 컨텐츠 마지막에 저 보셨죠? 정원 씨 아무 말도 안 하고. 솔직히 그때 좀 혼났어요. 제작진한테. 예, 저는 너무 좋아요. 자주 불러주시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또 효자 컨텐츠가 또 있지 않습니까? 뭐죠? 저거 소개팅 컨텐츠. 소개팅. 예, 저는 정말 이거 힘든데. 예. 요즘에 저 우리 배텐 가족엔 또 예은님도 나왔었고, 미연님, 은빈님, 뭐 좀 난리죠, 뭐. 당대 최고 스타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제가 우리 예은 씨한테 진짜 예. 보답을 해야 되는데 우리 예은 씨가 바빠요. 밥 사야 되는 멤버 몇 명 있죠? 많죠 지금. 그렇죠. 예은 씨는 예은 씨야말로 진짜 저희가 너무 감사한데 예은 씨가 이제 종횡무진이잖아요. 아우 대단하지. 그 예은 씨가 지난번에 한번 잠깐 만났는데 본인이 광고하는 그 사탕. 그거를 보통 저는 물어보고 싶기도 한데 그걸 이제 제가 광고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씩 주잖아요. 그걸 한 박스 주더라고요. 아이, 그래서 통과다. 저는 예은 씨가 모델이랑 영업사원을 같이 임명이 됐어. 아 이걸 이렇게 들고 사람이, 다녀 진짜로. 사원이라니. 아니 누가 사탕을 이렇게 들고 다니냐고. 아니 예은 씨는 모델이니까. 아, 그래요? 근데 또 마음이 좋아. 엄청 착해. 아유, 이게 뭐 이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거짓이. 가식도 네. 허례허식도 없고 예은 씨 진짜 멋지죠. 앞으로 근데 제가 알기로는 또 엄청난 분들이 좀 예정돼 있지 않나요 그 컨텐츠에? 지금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분들이 좀 계시죠. 그렇죠. 톰 행크스 네. 씨가 내한한다는 얘기가. 톰 행크스 씨랑 예. 아니 이제 브래드 피트 안젤리나 졸리 소개팅이 있고. 근데 잠깐만 그 두 분은 지금 부부인가? 아, 근데 이제 아닌가? 시간이 지났으니까 아. 보고 있고 또 아하. 존니 대 멤버호드도 기획 중이에요. 그건 자극적이네요 조금. 기획 중에 제가 그거 다큐도 봤는데 그건 되게 자극적. 다 알겠습니다. 제가 멤버호드를 조종하는 걸로. 기대돼요. 예, 꼭 좀 예.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좀 라디오 이제 오셨으니까 또 형식적인 홍보 자리입니다. 네. 우리 디싱 나왔던 거 그것도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아까 저 틀어드렸는데. 아, 그 네. 노래 그 자리 그대로. 네네. 그 노래 이제 굉장히 이 작곡 편곡 과정을 마치고. 잠깐만. 땡튜브 얘기 때는 안 절다가 음악 얘기 때 절면 이상해요, 그래. 막 이런 소리 내가 말했잖아. 난 전 음악에 있잖아요. 예, 예. 저는 음악에 진짜 진지한 사람이고 저는 노래 심장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식의 야 근데 진짜 정원 씨 익스큐즈. 진짜 말 끊어서 미안한데 네. 그 얘기는 한마디 해야겠어요. 뭐요? 요즘에 나무 할 때 뒤에서 웃는다고. 나무로 그 좋은 노래 부르는데 뒤에서는 하하호호 웃고 있다는 얘기. 하하호호면 차라리 나. 예. 제가 노래를 이렇게 촥 시작하죠. 나무였나 하여튼 제가 발라드 노래들이 있잖아요. 예. 앞에
폼을 쫙 잡는데 절대 웃을 노래가 아닌데 노래 막 다 나오고 있는 막 만약에 그래서 우리의 밤을 외우라는 노래 어. 그러면 막 하루를 부르고 있는데 아 플럭 이렇게 아 약간 그게 나오는구나 예. 그래서 아 이거는 진짜 아, 이거 실례지 진짜 그러면 안 되는 그러지 마 그러지 네. 마시라고 요 싱글 낸 거예요 아 그래도 내가 그... 누군지 확실히 예. 알아라 너희들 내가 누군지 똑바로 알아. 아니 뭘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 노래를. 아니 이렇게 감미로운 노래를 뭘 누가 그렇게 소개를 나야 SBS의 아들 더팬 1등 출신이야. 왜 이러시는 거야 진짜. 아 여기 SBS잖아. 아 맞아요. 나야. 맞는데. 야, 나 알겠습니다. 잊지 마. 내가 누군지 잊지 마라는 뜻에서 이 신도를 낸 거예요. 그럼 이 노래는 좀 어떤 분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노래요? 네. 나를 가수로서 나를 무시하는 사람. 아니. 야 그래? 뭐야 그게. 땡큐 뭐야 검색해봐. SBS 더팬 우승자. 카더가든. 2등 비비. 그치. 그게 내 유일한 자랑거리야 지금까지. 아하 이 사람 또 저 너무 과열된 것 같으니까 네. 얘 좀 넘어갈게요. 아, 예, 자꾸 예. 놀리니까요 사람들이 열받네. 어 진짜 뭐 강도 같다는 칼든 강도 같다는 얘기까지 지금 비비가 사실상 우승이다는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네요. 예. 알아요 저도. 자, 이 얘기는 이렇게 정리할게요. 좋습니다. 예. 오늘의 그리고 코너가 오늘 도와주시러 오신 코너가 네. 있습니다. 친친 가불 판단소라는 코너인데 가불 예 한번 읽어주시죠 여기 한번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코너인지 친친 가불 판단소 코너는 친한 동성 친구 사이에 이거 가능 불가능 하면서 헷갈리는 생활 속 궁금한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가능 불가능을 냉철하게 판단해드리는 코너 이고요 소개되신 네. 분들께 선물 버팔로 윙앤봉 보내드릴게요 어허. 이거 우리 전문이잖아 전문인데 네, 대부분 안 되지 않나? 보통 나는 안 된다고 하지 그러니까 아니 뭐냐 일단은 그냥 그 질문 자체가 너무 끔찍하고 그렇죠 하하 그러면은 우리가 저 언제 우리 정도라면 아닌데 이게 아무튼 내가 몇 개 봤는데 너무 끔찍해 우리 코너 근데 각오들을 좀 하시고요 네, 우리의 우정에 대해서 조금 살짝 돌아보면은 저희가 만난 지가 벌써 꽤 됐죠? 한 10년 된 것 같은데, 벌써. 그렇죠. 제가 예전에 이제 래퍼 주석 씨라는 그렇죠. 분이 제 첫 음반을 제작해 주셨을 예. 때, 제가 이제 그분이랑 많이 이제 그분 옆에 이제 따라다니면서 이제 래퍼 형님들 공연도 보러 다니고.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뒤풀이 자리 같은 데서. 아, 그렇죠. 저 이제 그 가운데 이너서클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이드. 주변 머리에. 주변 머리. 고장난 네. 인공위성처럼 주변 머리에. 그렇죠. 우리는 완전 네. 그 아싸였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제 기억엔 정원 씨는 그때 목적이, 주 목적이 고기를 먹기 위해서 다니고 막. 맞아요. 양념 고기, 양념된 고기. 밥이랑 해가지고. 그냥 배고파서 오신 분처럼. 맞아요, 맞아요. 그거 진짜예요. 그렇죠. 그때 거의 고깃집에서 했어요. 그럼요. 네. 그때 고기가 맛있죠. 맛있을 때죠. 그때 거기서 만났죠, 저희가 뒤풀이 거기서. 맞아요. 예, 네, 그 어떤 공연이었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리고 홍대에 있는 고깃집 중에 하나였고, 예. 그리고 제가 지금도 소고기는 잘 안 맞아요. 역시 돼지가. 역시 돼지가 아무래도 이제, 네. 질리지 않고. 맞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됐고 그러면은 아 정원 씨는 지금 그래도 또 친구가 꽤 많은 편이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또 새로운 친구들도 몇 번 봤고, 예, 좀 아. 인생을 같이 갈 만한 친구들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본인에게? 네, 좀 뭐 일반인 친구들 뭐 한 그때 봤던 뭐 우리 형들 예, 예, 예. 뭐 이름 얘기해도 돼요? 어, 민호 형, 뭐 상훈이 형, 우영이 형 좋아할 걸 그 친구들 뭐 윤상 누나 그래 그래 저기 사람들 좀, 좋더라. 그때 저기 우영이 형 여자친구 이름 하영이. 그래 그래. 이렇게 그 친한 친구 민호. 그래. 난 실제로 다 만난 분들. 실제로 만난 분들. 예, 진짜 좋은 사람들이고. 좋은 예, 사람들이고. 예. 그 플러스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사람은 이제 넉살, 오존. 그 정도? 그렇죠. 장기하 씨? 비하요. 그렇죠. 예, 예, 예. 예. 아, 저도 뭐 굉장히 오래된 친구고 정원이 너무 사실 볼 때마다 너무 좋은 친구고. 저도 찐친 중에 또 한 명이고. 그러면은 친한 친구와 안 친한 친구를 가르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본인의? 그러니까, 이 친구랑은 내가 약간 제가 예쁘다. 내가 보고 싶어야 돼, 이 사람. 저는 제가 연락 많이 하잖아요. 그 형님한테 제가 네. 오늘 돼요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 마음이 여기서부터 피어올라야 돼. 너무 고맙죠 저는. 반대인 사람은 네. 불러도 안 나가게 되는. 근데 진짜 저는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제 기준은. 내가 같이 술 먹고 싶은 사람은 친한 친구야. 맞아 맞아. 이게 들어가야 돼요.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야 얘랑 오랜만에 같이 술 먹으면서 그냥 수다 떨고 싶다. 시덥잖은 얘기하고 싶다. 그렇죠, 이런 그렇죠, 게 그렇죠. 이제 약간 찐친의 어떤 그런 포인트가 또 있죠. 자, 그래서 이 저희 얘기는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 예, 사연들 한번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 보겠습니다. 아, 또 이제 라디오는 사연이죠. 아, 근데 이게 정말 어디 있어, 사연. 사연이 뒤쪽에 있어. 아이고. 이제 8페이지 보시면은 자. 오케이. 가 봅시다. 자, 뭐 저희가 그냥 읽고 싶은 거 한번 읽어 보면서 가 볼게요. 그냥 뭐 우리 카더가든이 하나 해 보실까요? 읽고 싶은 거 하나 읽어 보세요.
제가 할까요 그냥? 아 제가 하나 가볼게 이거. 요거도 저랑 또 연관이 있는. 고고. 베텐의 가던 말던 님께서. 예. 어렸을 때부터 보니까 친친인 여자들은 화장실도 같이 들어가더라고요. 두 분은 화장실 같이 가서 한 칸에 같이 들어가고 볼을 보고 난 뒤 안 씻은 손으로 서로의 볼꼬질 가능한가요? 아니 이게 뭐야? 한 칸에 들어가라고?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이게 하다하다가 아니 나 진짜 웃긴 게 작가님이 코너만 대충 그냥 이름 지어놓고 야 이게 뭐냐고는 진짜 저는 가끔 이런 약간 저도 이제 운전하면서 라디오 듣잖아요.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연이 나올 때 전 이런 생각해요. 이거 작가님 난 이미 아예 아니 이게 뭐예요 이게 집에서 뭐, 웃으면서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거 넉살이 읽으면 웃기겠다 그러니까 아니 다시 한번 보면은 오케이 첫 번째 줄은 함정이에요 그냥 뭐 친친인 여자들은 화장실도 같이 들어가더라고요. 두 분은 화장실 가서 한 칸에 들어가고 볼일 보고 난 뒤 안 씻은 손으로 볼꼬집이 가네. 이게 무슨 개연성도 없고. 아, 난 안 씻는 손으로 볼꼬집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야. 아니야. 그건 잘못된 점. 제가 계속 전파하고 있지만 이거 잘못된 점. 진짜 잘못된 점. 우리나라 물이 부족해요. 아니, 안 부족해요. 네? 우리나라는 물이 굉장히 많은 나라.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부족한 나라예요. 그 진짜 죄송하지만 네. 무식한 소리예요. 진짜. 아니, 난 저는 가서 그런 저는 정말 돼요. 저는 진짜 화장실 가면 사람들 훅 하면 진짜 혀를 끌끌 차요. 아유. 정말 그러니까 얘기가 웃긴 게 맞아요. 피디님이 물어보시는데 정원 씨는 안 닦아요. 안 닦아요라고 딱 하니까 네, 좀 이상하긴 한데 진짜 안 닦고 어느 날은 사실 손에서 냄새가 좀 났어. 아이고 하지 마. 아이 너무 과해. 알았어. 아, 날 수도 있어. 아, 난 요즘에 입만 열면 거짓말로 자꾸 해가지고. 어쨌든 맞지 마. 지금 맞지 마. 볼꼬집. 아 이걸 왜? 아까 그러니까 한 칸에 돼요. 왜 들어가야 되냐고. 아니 이런 건 읽지도 마. 이거는 작가님이 쓰신 것 같은데 어쨌든 안 됩니다. 벌꿔집 안 돼요. 근데 미디님이 그냥 1번부터 하래. 그냥 1번부터 하래. 아, 1번부터? 예, 하나 더 읽어봐요. 네. 1번이 그나마 좀 정상일 것 같으니까. 배알단 구우님께서 네. 두 분은 상대방의 머리를 다듬어주거나 묶어줄 수 있나요? 아하. 마주본 채로 한 손으로 다정하게 머리를 빗어주고 단정하게 질끈 묶어주는 거죠. 음흠. 혹시 바로 그 자리에서 서로를 보면서 해볼 수 있나요? 여자들끼리는 서로 해주더라고요. 아니 우린 남자인데 왜 자꾸 여자분들이 하는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를 왜 빗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일단 얜 넌 머리를 빗기 전에 까먹어. 나 진짜 아 죄송해요 저 오늘은 정원씨 진짜 안 감고 와서 이거 뭡니까 이거 이걸 오픈할 예. 수가 없어요. 아니 뭐 포마드라도 바른 거예요 안에? 자연 원래 포마드가 기름이에요. 뒤에 몇 가닥 많이 안 보이는데도 정말 반짝거려요. 별 같아요, 별. 아니, 이거는 이제 지금 네. 한국이 습도가 높아서 그래요. 아, 지금 습도가 꽤 인정. 맺힌 거예요, 맺힌 거. 땀이 또 많은 친구라. 야, 그리고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메이크 코미디 그레이트 어게인입니다. 국경 그러니까 그 정치인은 저는 지금 네. 요즘에 가장 핫한 네. 미국에서 총을 맞은 이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 이거 별 상관 없습니다. 뭐, 예 지금 예. 지지자냐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예. 갑자기 예. 예 보이는 라디오로 보신 분들 놀라지 마세요. 그 아닙니다. 예, 이건 메타 코미디 쪽의 예, 메타 코미디예요. 굿즈예요. 예, 그레이트 예. 아메리카 어게인 아니에요. 예 어쨌든 서로 머리를 묶어줄 수 있느냐. 아, 난 싫어. 근데 저는 묶어줄 수는 있어요. 근데 서로 바라보면서는 안 돼요. 제가 뒤에서 머리가 길면은 이렇게. 아, 오히려 그게 조금 예. 더 좀 그렇긴 하네. 예전에 그런 장 묶어주진 않았는데 제가 그 또 제가 이번 라디오 할 때마다 그 친구 얘기를 하네. 오디라는 친구가 있어요. 나 형한테 오정 같은 친구구나. 그렇죠. 근데 그 친구가 조금 씁쓸하지만 저 젊은 시기에 시작이 돼가지고 아, 지금은 나의 민자예요 머리가. 나도 알긴 예. 알지 그 친구. 아예 민자인데. 제가 이제 가끔 기분 내보라고 제 머리를 덮어준 적이 몇 번 있어요. 아 이렇게 그런 사진도 지금 몇 개 있고 그 친구 따뜻하지 그러면 또 예, 또 그냥 그러면서 막 하지 마 이러면서도 살짝은 좋아하는 좋아하지, 거 좋아하지 막 크게 안 뿌리치잖아. 크게는 안 뿌리쳤어요. 그 정도까지는 머리로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그럼 두 번째 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커피용경81님인데 두 분도 메이크업 하시죠? 너무 바쁘게 나가느라 립 제품을 못 바르고 나온 상태에서 친구 입술에 닿았던 립스틱 아 이게 뭐냐고 친구 입술에 닿았던 립스틱이나 립밤을 빌려서 바른 애 입술에 바를 수 있나요? 여자들은 그렇게 립 제품 공유하는 분들 많은데 남남 친구들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진짜 더럽다. 근데 일단 저는 립밤을 안 발라요. 갈라져. 저는 너무 갈라져. 저는 그런 것들과는 거리가 좀 멀어요. 아하. 예. 그걸 뭐 무슨 제품들이라 그러죠? 그걸 에스테틱 제품들이라 해야 되나? 오, 전문 용어로 그래야 되죠, 그걸? 그냥 뭐 뷰티 제품들? 뷰티 제품들. 예. 그런 것들과 이제 거리가 좀 멀어요. 알파메일 있잖아요, 또. 저는 이제 그런 것들과는 거리가 좀 멀어요. 립밤 그렇죠. 같은 거. 예. 근데 사실 립밤 정도는 차라리 닭을 하나 뜯지.
가장 만드는 기름은 아 되니까 갓기름으로 립밤 대신한다. 어 근데 저는 이거 이 정도는 뭐 사실은 이거 하는 사람 근데 본 적 있는데 나 빌려서 바르는 사람들. 나도 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이 정도는 바를 수 있죠. 근데 애들이 이건 하더라고 빌린 다음에. 아, 네. 냄새를 왜 자꾸 맡아? 아, 냄새를 왜 자꾸 맡아? 저는 뭐 이 정도는 예, 가능하다. 입술이 이건, 너무 이건 좀, 돼, 이건 돼. 너무 막 부르트면은 보기 안 좋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아. 저도 4번 한번 가볼까요? 4번 이거 예. 요거 한번 해봐도 돼요? 그 이제 컬트쇼 돈으로 한번. 아 그럼 컬트쇼 그 저기 형님들이 하시는 거죠. 크리스마스에 솔로라서 약속이 없다는 혹시나 커플이 될까봐 파리에 티켓을 사놨는데 여친이 안 생겨서 솔로인 다른 동성 친구들이 같이 가자고 제안한다는. 남자 둘이서 크리스마스에 로맨틱한 곳 파리 여행을 간다면 가능할까요? 두 분이라면 가실 건가요? 내용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에 예, 예. 솔로라서 약속이 없는데 어? 커플이 될까봐 파리행 티켓을 사는 건데 예. 동성 친구 그러니까 남자 둘이서 크리스마스에 로맨틱한 여행 되냐? 야 근데 이거는 이거 되지. 근데 이거는 완전 가능 아니야? 이건 너무 되지. 야, 파리 가보고 싶다. 나 프랑스 한 번도 안 가봐서. 아, 형 안 가봤어요? 유럽을 안 가봤어요. 아, 난 가봤지. 어, 파리인데 또 무슨 일로? 놀러. 역시 잘 다니시네요. 옛날 여자친구랑 갔었어요. 옛날 여자친구. 전혀 안 궁금하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자제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예, 예. 아, 이거는 가능하죠. 여행인데 뭐 너무 좋지. 제가 다음 거 한번 해볼게요. 아, 이번 사연까지. 일단 이거까지 그럼 할게요. 예. 송포원님인데 두 분은 영화관 특별관 2인석에 앉아서 같이 로맨스 영화 보기 가능한가요? 남자 둘이서 같이 영화 보러 비싼 부티크관 가는 건 어때요? 남자끼리 영화 보는데 이렇게 거금 들이기 가능? 전 이거 해봤어요. 부티크관 여기 예. CGV 여기 이쪽에 아 그 얘기 해봤어요. 이거 그 멀티플렉스 극장 예, 예. C 예, 예, 저 예. 연남점에 그 비싼 그 관이 있어요. 그 거기서 제가 그 서울의 봄 봤거든요. 남자 둘이? 예, 네, 기아 형이랑. 아 기아 형이랑. 네. 근데 로맨틱 영화는 좀 그렇죠? 로맨틱 영화 될 것 같은데 저는 뭐 좀 너무 유명하고 작품성 있고 이런 거 그럼요 그럼 다 되죠 그렇지 뭐 영화는 뭐 영화니까 그럼요 아, 서울의 봄 재밌죠 서울의 봄 말고 또 만약에 보고 싶다 하면은 볼 수 있을 것 같아 아 내 친구랑도 본 적 있다 가능해 이거는 네, 네, 이거는 뭐 이거는 영화는 영화로 봐야지 그렇지 그리고 근데 영화가 너무 비싸요 요새 나 진짜 얼마 전에도 저 데드풀 개봉한 거 봤거든요. 너무 보고 싶어서. 야, 뭐 핫도그 몇 개랑 샀더니 뭐 몇만 원이 그냥 훌쩍 넘더라고요. 핫도그 좀 또 비슷해. 그 플레인으로 했어요? 저는 플레인인데 와이프는 뭐 마늘 플레이크가 들어간 거 시키더라고요. 플레인으로 잘 이렇게 이렇게 유도했었어야지. 아, 꼭 마늘 그거를 좋아하더라고. 플레인으로 해, 플레인으로. 어쨌든 가능하고요. 자, 그럼 노래 한 곡 일단 듣고 오겠습니다. 2개월의 로맨티코 듣고 올게요. 오랜만이네. 제가 2개월을 진짜 좋아했는데 야 2개월 다시 공연하고 그랬을 텐데 아 생각보다 진짜 3번만 좀 이상하고 3번은 이게 뭐야 아 뒤에 더 있네 뒤에 더 있지 아니 3번 뭐냐고 이게 작가님 쓰신 거죠 이거는 볼일을 보고 난 뒤 그니까 한 칸에 한 들어가는 게 말이야 들어가, 이게. 아니, 여자들은 들어가요 그 칸 안까지요? 네. 그 거울 앞에 떠드는 게 아니라? 네, 어. 얘기를 하다가 들어가는 경우도 옛날에 그럼 한 분이 앉아 계시면 한 분 서 있는 거예요? 네. 아니 왜 그렇게 왜? 왜 그렇게까지 대화를 끊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니 아 진짜로? 남자들은 그걸 몰라 그렇죠 어우 세상에 모르겠네 난 정원이랑 그러고 싶지 않아 전혀 진짜 끔찍하니까 아니 고등학교 때 또 보면 저 남녀공학이었으니까 네. 화장실 같이 가는 거야 뭐 늘상 보는 풍경인데 그 칸 안에 들어가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알 수가 없지 근데 칸 안에도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어렸을 때는 진짜 어렸을 때는 다 들어갔고 제 남고에서 같은 칸에 들어가는 애들은 맞으러 들어간 맞으러 선생님한테 맞으러 들어간 선생님도 선생님들이 복도에서 내리시기 힘든데 가끔 화장실로 그렇지 아니 말로 그 맞으러 들어가거나 조금 흡연을 일찍 시작한 친구들 진짜로 그렇지, 그렇지. 진짜로 그렇죠 뭐. 일단은 뭐 또 읽어볼까요 그러면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넉살의텐 오늘 카더가든과 함께 친친 갑을 판단소 하고 있습니다. 예, 작가님이 쓰신 사연과 실제 사연을 골라내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점. 네, 함정이 있네요. 예, 함정이 조금 있으니까 한번 그래도 좀 재밌게 좀 즐겨봅시다. 근데 대부분 지금 약간 가능 쪽으로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 좀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거든요. 요거 한번 갑시다. 예, 하나 읽어주시죠. 사랑의 하이에나님께서 예.
만약 친구와 2대2 소개팅이 나갔는데 둘이 같은 여성분에게 호감을 느낀 거예요. 오우. 두 분이 이럴 때 친구를 위해 여성분을 포기하기 가능 불가능? 내 천년의 이상형이면 어쩌죠? 어휴. 친구와 싸워서 절교하더라도 여성분을 쟁취할 건가요? 재밌다. 사랑, 우정 중에 뭘 선택할 건가요? 동시에 말할까요? 하나 둘 셋 하면 사랑, 우정 중에 네. 하나 둘 셋 사랑. 다행이다. 오빠가 추다는 소리 하고 있어. 이건 진짜 네. 왜냐면 여기에 또 사랑을 포기하는 게 다 이렇게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또. 근데 저는 제 경험은 저는 당연히 사랑을 골랐죠. 네네. 근데 어쩔 수 없이 까여서 우정 쪽으로 돌아간 적은 많아요, 제가.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사랑으로 덤볐는데 이 여성분이 안 받아주니까 괜히 그렇지. 야, 너가 더 잘 어울린다 이러면서 너 좋았잖아. 내가 괜히, 깔끔하게 포기할게. 네. 그런 적은 많죠. 역시 그냥 뭐 천년의 의리남 아닙니까? 카더가드 나면 의리 빼. 매번 시체니까. 사랑으로 덤비는데 매번 우정이 더 쌓이더라고. 넌 너무 멋있어. 네. 뭐 멋있습니다. 이런 적이 예.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강제 우정이라고 봐야 되는데 근데 어찌됐든 요거는 여러분들 항상 사랑을 선택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럼요.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한마디만 더 하면 이 정도까지 하려면 결혼까지 가셔야 돼요. 그렇지. 네. 그러면 안 그러면 친구랑 조금 좀 그렇지. 아무것도 남지 않고 그리고 오늘 와이프가 저 화천에 갔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갑작스럽지만 그냥 제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아 그럼요. 토마토 축제가 열려요. 아 그래요? 화천에? 노래 대회를 해요. 아 또 나가셨어요? 현상금 사냥꾼 우리 와이프가 우리 형수님 1등 50이거든요 장고처럼 현상금 사냥꾼으로 이렇게 내가 예. 나 윤우 데리고 또 그쪽에 친척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죠, 와이프가 그렇죠. 이제 저희 처갓댁이 강원도라서 여보 갔다 올게 화천 좀. 뭔데? 토마토 축제 대회 있어? 있지. 그러면 조용히 형도 이렇게 아이 그럼 그래서 저 이번에 저 예선에 통과하면 일요일 날 오고 예선에서 떨어지면 토요일에 복귀한다고. 그 예. 수도권 쪽에서 대회 하나 있을 때 네네. 그 피처링 필요하시면 좀 말씀 좀 해달라고. 그건 사기예요. 사기. 사랑보다 깊은 상처라든지. 아니 근데 것들. 정급하면 제가 랩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셋이 같이 클래식 화이로 가. 와이프가 이번에 만약에 또 떨어지면 자신감이 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아 이번에 성적이 좋으셔야겠네. 제발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주세요. 굉장히 또 쟁쟁하게 엄청 많은 분들이 또 신청하셨다고 해가지고 예, 여보 화이팅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여보 화이팅. 예, 사랑을 선택할 시에는 결혼까지 가라. 예, 저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박혜영님. 여자들은 여름이 되면 겨드랑이 털 제모가 필수인데요. 이걸 쪽집게로 혼자 뽑기에는 눈도 아프고 몇 가닥씩 못 뽑는 경우가 있어서요. 친구끼리 서로 겨드랑이 털 쪽집게로 뽑아주기 가능 불가능? 만약 겨드랑이 냄새가 나도 괜찮나요? 박혜영 씨. 아이 박혜영 씨. 그만하세요 진짜로. 어이 박혜영. 박혜영님. 작가님. 작가님이에요. 작가님이 지금 캐릭터가 몇 개예요? 작가님 쪽집게파예요? 작가님 아이디가 지금 많네. 그리고, 그리고 나는 어떤 아이디는 그냥 카더가든의 펫 넉살 이런 거는 이거는 작가님이 작가님이 그냥 지원하신 거잖아. 100% 지원했지. 카더가든 펫 넉살 이런 아이디가 어딨냐고. 이런 거 없어. 그리고 여기 뒤쪽에 보면 아이디가 이경순님, 이경민님 두 개가 있어요. 이거는 방금 본인이 이경순으로 지원했다가 아 뭐 없나? 마지막이니까 뭐 야 이경미로 가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진짜 감봉해야 돼. 감봉. 이거는 이거 한번 아이디를 돌려봐. 사장님 한번 이거 도셔야 돼. 아이디를 돌렸었는데 지금 댓글에 주자게텐이래. 주자게텐. 아 네 진짜 아무튼 저 아니면 혜영씨 이거 쪽집게로 혼자 뽑고 그 친구끼리 겨드랑이 털 뽑아주기 가능 불가능 가능해요?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아 제가 진짜 이것까지 얘기해야 됩니까? 제가 좀 많아요. 저는 한 해가 놀랐어요. 저희가 이제 방송 놀토를 하다 보면 옷을 갈아입잖아요. 같이 대기실 쓰는데 언젠가 제 거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쥐 두 마리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거. 뉴트리아 두 마리가 이렇게 겨드랑이에 한 마리씩 뭐야? 또 그쪽에 또 숨기고 계셨구만. 저는 좀 심해요. 그래서 공연 시즌이 되면은 맨날 자르야지 밀어야지 고민을 하다가 못 빠질 정도구나. 조금 그래서 와이프가 빨리 좀 어떻게 좀 하라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저는 이건 이걸로는 안 되고요. 정원 씨는 됩니까 이거? 뭐 정원 씨는 쪽집게로 가능한 타입이잖아요 또. 내 저는 기억에. 뭐 그렇죠. 근데 그쵸? 이게
난 내가 남의 거를 해주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 오히려? 내 거, 아니, 왜냐면 이거 아프잖아요. 아프죠. 아프니까, 짜씨가 이러면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놀리는 느낌으로. 내 거는 안 되지. 그러면은, 저, 겨드랑이 말고, 수염으로 나의 전기 면도기를 이제 빌려줄 수 있는지, 수염 얘기로 가면은, 면도기는 빌려줄 수 있습니까? 근데 이거 전기 면도기는 사실 같이 쓰면 안 되잖아요, 또. 그렇죠. 예. 그러니까 면도기는 다 같이 쓰면 안 돼요. 트러블이 무조건 나게 돼 있어서. 면도기, 칫솔은 같이 쓰면 안 됩니다. 피디님이 면도를 해보신 적이 없는지, 저렇게 또 아예 모르는 듯한. 뽀송하시네. 급하다고. 좀 수염이 나는 편입니까, 피디님? 있대요, 있대요. 약간 부심 있네. 수염 부심이 엄청 크게 되게 기분 나빠하시는데 나 수염 있는 PD야? 약간 이런 우리 PD님이 수염이 PD님이 수염 있어야 또 그 승진할 때 좋대요. 그건 뭐야? 아예 그래, 뭐야 그게? 그 얘기가 SBS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럼 PD님 오래 걸리겠는데. 천천히 배우시면 되니까. 오케이 오케이. 다음 사연 하라고. 예, 압박하네요 또. 자 그러면 제가 또 이번에는 저 카더가든 씨가 또 하나 읽어주시죠. 예. 익명 고 님께서 집에 남은 수건이 딱 하나입니다. 친구가 수건 빌려달라고 해서 같이 쓰자고 빌려줬더니 친구가 샤워를 끝내고 아주 온몸 구석구석 닦는 겁니다. 그 축축한 수건으로 세수하고 내 얼굴 닦기 가는 그건 아유 정말 이게 뭐야. 야 다음 거 끝까지 읽어. 혹시 야. 수건 공유가 가능하다면 찐치는 속옷을 안 가져왔을 때 속옷 공유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니 근데 이거 속옷은 뭐 근데 수건은 이거는 아 이게 다 아니 뭐 수건이 하나밖에 없어? 아니 뭐. 집에 수건이 하나밖에 없어? 뭔데 이게 왜 그래야 되는 건데? 아 집에 남은 수건이 왜 딱 하나야? 하나야. 나 같으면 나가서 사와. 진짜 편의점에서 요새 팔잖아요 수건. 아 편의점도 팔고 수건은 최소한 5개씩은 씁시다 진짜 인간적으로. 아 진짜 친구가 수건 빌려달라고 하는 친구 이런 친구 하나 수건 있는데 자기가 샤워하고 온몸 구석구석 닦는 친구랑은 친구로 지내지 마세요. 얘는 너무하다. 얘는 탈락이야. 진짜 너무한 친구야. 이런 애들은 눈치 없는 애들이야. 이 친구는 나중에 뒤통수 쳐요. 무조건 이 정도로 싹싹 닦는 애들은 뒤통수 친다. 그리고 약간 이기적이란 뜻이잖아요. 이기적이야. 이런 애들 안 돼 안 돼. 그 이런 애들이 만약에 뭐 형네 본가에 가서 어머님이 차려주신 밥 먹을 때 간장게장 다 골라 먹으래 드려. 나쁜 놈. 부모님도 손 안 대신 거를 그리고서 다 먹고서 야 좀 짜더라 이런 얘기. 이런 맞아. 얘기를 하려서 그래. 맞아. 어머님이 예전까지 안 하시네. 많이 말고. 고작 수건 하나 공정 닦았다고 아예. 어찌됐든 예 수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저는 못 닦고 이거는 그 친구가 좀 너무했다. 이건 못합니다. 이거 안 돼. 안 되지. 이런 친구랑 사귀지 마세요. 자 그럼 저도 하나 귀현이님인데. 여사친들은 틈만 나면 친구들끼리 귀여워 하면서 껴안고 볼도 부비부비 해주고 가끔 뽀뽀도 하더라고요. 스킨십도 스킨십이지만 전 제 친구들이 귀엽다고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당황했습니다. 두 분은 서로 귀엽다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머리를 쓰다듬어주거나 너 정말 귀엽다고 말해주기 가능? 절대 이런 사람이 있어? 남자들끼리? 이거는 나는 솔직히 이거 속천이역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사연이면? 그렇죠. 여성분들도 가끔 이제 남정을 넘어선 것 같은데 너무 귀엽다고 하는 분들은 거짓말인 거야 내가 봤을 때. 원래 애매한 사람들한테 귀엽다 그래요. 이쁘면 이쁘다 그러고. 아니 너무 공격적 아니야? 잘생기면 잘생겼다 그러지. 아 귀엽다는 좀 귀엽다는 애매한 표현이다. 너무 애매한 칭찬이에요. 아하. 근데 저는 귀엽다도 못 들어봤어요. 좀 무슨 소리 듣는지 아세요? 키가 크시네. 생각보다 크시네. 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가지고 노래도 만들기도 했는데. 그렇죠. 너무 네. 귀여워 이거는 가짜다. 그거는 나도 약간 인정인데 카더가든 씨가 그런 얘기 많이 들어. 실제로 보니까 얼굴이 굉장히 크네요.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안죠. 안고. 진짜 크거든요. 남자들끼리 모르겠어. 남자들끼리 귀엽다고 하는 사람이 있나? 이거는 없어. 와. 이거는 안 돼. 귀엽다고 안 됩니다. 귀여운 애가 있나 우리 주변에? 그리고 남자끼리는 칭찬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지. 칭찬할 때는 욕을 하죠. 그렇지. 괜히 저거 완전 삐야 막 이렇게 오히려. 그거 너무 우리 동네 풍토일 수도 있어. 아 그런가? 아 누가 남자 동성들끼리 막 야 오늘 나 귀엽다는 안 하지. 오늘 뭐 신발이 아주 귀엽다. 뭐 오전 좀 귀엽나? 오전은 귀엽지. 준호 씨 귀엽긴 해. 오전 씨는 귀엽죠. 예. 오전 씨는 일단 지구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귀여워하는 동생. 아, 근데 저 동성끼리는 귀엽다고는 조금. 야, 안, 저 불가능. 이거는 불가능. 이거 불가능. 자, 다 불가능이야, 이거. 자, 다음 10번 한번 아이디가 좀 좋은데요, 10번. 등목좌. 등목 좋아하시나봐. 등목 시원하죠, 또 여름철에. 예. 어색한 친구랑 같이 목욕탕 가기 가능한가요? 남자인 제 혈육은 친구들과 친해지려면 같이 목욕탕 가기가 좋은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아하.
여자인 전 찐친이랑 여행 가도 서로 뒤돌아서 씻으면서 내외하는데 친구끼리 자신있게 맨몸 보여주기 가능? 아 이거는 뭐 저 제 친구들은 목욕탕 뭐 찜질방 많이 갔습니다. 저는. 저도 되게 좋아합니다. 예. 예. 뭐 남자들은 대부분 목욕탕 가는 거 다 좋아하는데 친구들끼리는 로 오히려 뭐 거기서 잠깐 뭐 샤워하고 이러면서 뭐 신체 부위 이거보다 목욕탕에서 즐길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잖아요. 그리고 뜨거운 물 담그고 맞아. 사우나하고 그리고 친구들끼리 안 가 막 극도로 남자애들인데 안 가를 하는 친구가 있다? 그럼 소문이 돌아요. 저 친구 뭐 달려야 될 게 다른 데 달려 있다는 둥 뭐 위치가 낮다는 둥 뭐 이런 얘기를 위치까지 네. 높이나 위치가 뭐 털이 이상한 데 나 있다는 둥 뭐 이런 괴소문이 돌아서 뭔가 이상하다 증명을 해야 돼요. 남자들 증명을 해야 돼. 해야만 해. 쇼앤프루브. 그래서 그 내 친구 중에 그런 친구 한 명 있었어요. 뭐 저 친구가 위치가 낮다 뭐 이런 얘기들이 그게 그렇지, 뭐 어떤 그렇지. 부위라고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예. 댓글에 넉살도 미쳤구나라는 댓글이. 어, 진짜입니다. 이거 남자분들은 약간 공감하실만 한 건데, 예. 어찌됐든, 목욕탕은 남자들끼리는 너무 좋죠. 전 찜질방을 또 너무 좋아해서. 네네. 저희 동네에, 네이, 어쩌고저쩌고라는. 찜질방? 목욕탕에 찜질방이 네네네. 있어요. 네네네. 거기 가면은, 좋아요. 세상 거기 거기서 무료 쿠폰이라도 받으신 거예요? 왜? 그 아무 상관도 없이 짜파게티도 되게 잘 끓이시고 짜장라면도 되게 잘 끓이시고 아 거기가 그 큰 네. 데구나. 네, 엄청 커요. 아 그럼 저 예전에 참 찜질방 붐 일었을 때 자주 갔었죠. 예 어쨌든 남자들끼리는 목욕탕 자주 가고 저도 좋아합니다. 예 그러면은 일단 또 노래 하나 듣고 올 건데요. 박효신 김범수님이 부른 친구라는 건 듣고 오겠습니다. 명곡이죠. 세상을 놓은 노래. 와이프가 진짜 좋아하는 노랜데. 더러워서도 못 듣겠다. 이런 사람 진짜거든. 아니 근데 진짜로 여러분 정말 꼭 말하고 싶은 게 이렇게 써 있어. 제목 그대로 써 있어. 그러니까. 우린 죄가 없어. 이걸로 무슨 일 깨끗하게 얘기합니까? 그래도 시청자 수는 늘었다고. 늘었네요. 200명이에요 이제. 역시 사람들은 약간 이렇게 더럽고 역시. 찝찝한 얘기를 좋아하더라고. 이런 거 좋아해. 역시. 200 못 넘김. 아 오늘 개 추잡하네. 작가님 지금 막 찬양글이 올라오고 있네요. 4D 방송이라고. 아. 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다시 사연 봐주세요. 예. 네 넉살의 텐 친친 갑을 판단소 계속 가야죠. 예 여기 또 제가 그럼 한번 이번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님 이민수님. 친구가 열나는 것처럼 얼굴이 빨갛고 아파 보인다면요. 남남친구끼리 서로 이마를 맞대고 열 재주는 거 가능? 불가능? 그렇게 가깝게 붙으면 서로의 숨결이 아주 잘 느껴질 텐데 불쾌해도 참을 수 있나요? 손은 친구의 뒷목을 다정하게 감싸줘야 합니다. 이렇게? 아니 근데 왜 열을 이마로 이마 대 이마로 대체는 거죠? 아 이마를 맞대고 열을 재자고? 그럼 이게 왜? 그게 느껴져? 야 민수야. 아니 나 진짜 얘기할게. 이게 얘기를 해 물어보자고. 그러니까 야 이게 민수씨 민수씨가 하루 24시간 중에 12시간을 깨어있으실 때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세요? 저 정말 궁금합니다. 야, 민수씨 진짜 그래 말 잘했다. 민수씨 민수 대답해요. 민수씨 이거는 이민수씨의 욕구라고밖에 저희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니 왜 이마를 손을 대지 않고 이마 대 이마가 나 이마 투 이마는 들어본 예. 적이 없어요. 이마 투 이마는 예. 이거는 본인의 저 지금 작가님 보여주신다. 아 자기 아, 이마에 댔다가 그쵸? 이마 투 이마가 난 이거만은 이거지 나는 박치기 공룡처럼 박치기 공룡처럼 서로 이마 맞대는 건 줄 알았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아 그렇지. 아 근데 이것도 좀 이상하긴 해. 아니, 왜냐면 여기 정확하게 서로 이마를 맞대고 그걸 재주는 거 가능이라고 돼 있어서. 그걸 지단 마테나치 아 지단 마테나치야 이거 월드컵 그건 되지. 그건 되지. 아 근데 좀 그래요. 아니 좀 그래요. 아픈 병원에 가. 네. 야, 아픈 가라. 괜히 여기 옮기지 말고. 저는 진짜로 진짜로. 야 짜증나게 하지 말고 분위기 망치지 말고 병원 가. 왜 나와서 이래 놀. 야 그렇게 아픈 놀지 마. 들어가 이러고 말이죠. 계속 꺼지라 그래. 약간 이런 식으로. 야, 너무 과해요. 너무 과합니다. 미안. 아니, 또 절친들끼리는. 절친들끼리는 그냥 병원에 가라. 네.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네요. 자 다른 사연도 한번 볼까요? 인간 귀이개님께서 아 이디가 또 귀이개 예. 혹시 카더가드님 넉살님 무릎베개 해주고 귀 파주는 거 가능한가요? 전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끼리 무릎베개도 자주 해주고 아, 귀도 자주 파줘서 가능한데요. 친구한테 샤워하고 귀에 물 들어갔다고 부탁했더니 토할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그 정도인가요? 아니 근데 무슨 말이 이래? 이거 민수님이네.
아니 그리고 귀에 물이 들어가서 귀를 무릎에 대고 팔아달라고 했더니 토할 것 같다고 했다는 얘기구나. 토할 것 같다고 해서 당연하죠. 저는 아니 뭐 이렇게 자극적이야 사연이 다. 저는 이제 제가 이 얘기 샌프란시스코에 투어를 갔을 때 네. 잠깐 하루 휴식이 있어서 이렇게 공원에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네네. 너무 좋은 거예요. 날씨도 좋고. 그래서 제가 저희 매니저 재원이 무릎에 재원이. 이렇게 누워가지고 네. 아직 제 SNS에 그 있어요. 그 영상이. 누워가지고 이제 귀를 좀 파달라 그랬어요. 저 친구도 그래요 하고 이제 파는데 파다가 저한테 X발 놈이라고 했어요. 그냥 그만. 아 진짜 X발 놈이라고 했어요. 네. 저한테 정말 심한 욕을. 그냥 그거예요. 예. 그거 말고는 저는 제 감정을 이거에 대한 제 감정을. 네 진짜 예. 웬간에서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재원 씨한테는 잘해야 돼요. 잘하죠. 정말 가만 보면 악덕이야 악덕. 네. 가다가든 정말 지금 재원 씨가 또 이렇게 흐뭇하게 뒤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뭘 보고 있는데 라디오는 아니야. 올림픽 보고 있어 쟤. 무조건이지. 이거 아예 관심도 없고. 무조건이야 쟤. 아 근데 저 매니저한테 귀를 파달라는 건 조금 악덕이죠.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냥 기분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의 그 이제 그 거기에 제가 좀 너무 넋을 놔버려가지고. 너무 이제 즐겨버렸구나. 예, 예. 하지만, 어쨌든 요거는 좀. 그러니까 예, 하지 마세요. 예, 이거. 굉장히 심한 얘기 듣습니다. 네, 예. 친구들한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 것도 한 번. 네, 이제 나왔네요. 카더가든의 네. 펫 넉살. 누가 이딴 아이들을 쓰냐고. 진짜 우리가 요새 팀원과 품바같다는 얘기도 그렇죠, 많이 그렇죠. 들으니까. 예. 남남 찐친끼리 서로 외모에 진심으로 칭찬 가능한가요? 조롱이나 디스 섞인 칭찬 말고요. 예를 들어, 넉살 눈이 참 예쁘다. 카더가든 콧날이 멋지다. 이런 말을 100% 진심을 담아 칭찬할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거 되지 않을까? 아, 형. 근데. 아니, 조롱하면 안 돼. 조롱이 아니라, 진짜 칭찬할 게 없어요. 정말. 아니, 솔직히. 말이 나옵니까? 진심을 담아야 되는데 진심을 담을 곳이 없는데요. 아, 그렇지. 예.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거짓말은 안 되지. 근데 나도 한번 스캔 한번 떠도 돼요? 아 그럼요. 스캔 뜨지는 않았으니까 제가 어떻게 싹 한번 오랜만에 레이더 한번 쫙 보여주세요. 아니 근데 칭찬까지는 아니고 저도 칭찬이라고 하자니까 좀 그렇고 예. 제가 좋아하는 배우분이랑 좀 닮으셨어요. 어떤 배우? 제가 칭찬이에요. 아, 좋아요. 제가 그 천호진 오케이. 배우님이라고. 아 천호진 중견 탤런트 천호진 배우님. 천호진님. 천호진님 있어요. 이렇게. 잠깐만 내가 검색 한번 네. 해볼게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아, 일단은 배우는 너무 좋죠. 배우분. 형 목에 주름이 잘 났다. 야, 잘 접혔다. 그거 진짜 하지 마라. 그러니까 잘 접혔다고. 군복 네. 잘 접. 아, 이거 엄청 명배우시잖아. 근데 형이 있어. 이거 진짜로 이렇게 칭찬. 근데 연기 대상 얼굴. 카더가드는. 진짜 무서운 게 제가 칭찬에 약한 걸 알아서 꾸준하게 넣어줘요 저한테. 그리고 가끔 나와서 형 좀 웃겨줘 이러면 나와서 좀 웃기고 술자리에서도 칭찬을 꾸준히 해주는 친구이기 때문에 힙합의 황제로 제가 모시죠. 힙합의 황제는 네. 넉살이에요 저한테는. 진짜 넘어갈까요? 네. 근데 진짜 이렇게 칭찬 받았는데도 난 나스보다 형이 더 좋아. 이렇게 받아도 핸드링 라만이 나마린이 나는 형이 최고야. 아, 이제 이 정도 받으면 원래 반사적으로 나오거든요. 기계적으로. 다음으로 가봐요. 그러면. 아 카더가든 씨는 또 그게 있죠. 품체가 좋죠. 내가 무슨 건달이냐? 아니 또 키도 크고 굉장히 또 알파메일이고. 알파메일 계속 쓰지 마. 그리고 굉장히 또 인기가 또 굉장히 많고. 아 좋아요 고마워. 좋은 친구예요. 풍채가 좋다는 말 되게 예. 좋네. 아이 좋습니다. 예 서로 칭찬 가능한 것으로. 예. 자 그럼 아래 킨더조이 하나 가볼까요? 여자 혈육은 친구를 공주라고 부르더라고요. 본인 스스로 공주 등장이라고도 말합니다. 남남 친구들끼리 왕자야 불러줄 수 있나요? 왕자가 아니더라도 다정한 애칭으로 부르기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듣기에 웃긴 거 말고요. 핵심은 다정입니다. 두 분은 서로를 부르는 나름의 애칭이 있나요? 저 마신 들었죠. 비타민. 아 비타민 왔다 오늘. 저는 형이 등장하면 비타민 왔네. 없으면 살짝 텐션 떨어질 거. 저는 뭐 대가리? 야 가리 왔니? 아, 이거 라디오에서 좀 그렇죠. 가리야. 머리를 좀. 아 근데 대가리가 이제 생선 대가리 이럴 때도 예, 짐승의 머리를 이르는 말이긴 한데. 그렇지. 예, 아니면은 뭐 그냥 맨날 쿵쾅이 뭐. 쿵쾅. 예, 너무 이제 몸이 뚱뚱했을 때 걷는 소리가 저 멀리서도 들린다고 쿵쾅 쿵쾅 이렇게. 예전에는 네, 또 예. 저는 제 친구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제 친구 이제 민호라는 형이
상훈이 형한테 부르는 애칭이 있어요. 어. 레아 이래요. 레아. 레? 레아. 레아. 레가 뭐야? 벌레야. 바퀴벌레야. 이렇게. 근데 원래 친구들끼리는 좀 센 별명들이 근데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예. 말은 쎄도 그 애정하게 불러주니까. 그치, 그치. 레아. 애정하게 레아. 바퀴벌레야. 그치 그치. 가라. 나가라. 어 정말 꼴보기 싫다. 이렇게. 그렇지. 이게 뉘앙스가 중요한 거야. 사실 가라. 그 뜻은 벌레가 그치. 안 좋은 뜻이지만 애정이 담기면 그것도. 뭐 우리 와이프도 나한테 애정을 담아서 뭐 여러 말을 하죠. 레아. 레아. 술을 왜 이렇게 많이 먹었어? 레아. 기아. 레기아. 기아. 어, 기아. 지아. 지아도. 저는 지아도 실제로 그 고등학교 때 별명이 지아. 돼지야. 여름에 냉동. 여름에 쌈 돼지. 겨울에 냉동 돼지. 아하. 그래도 고기는 돼지 쪽만 드시죠? 그렇죠. 남자들끼리도 있습니다. 있어요, 이런 포인트. 네. 공주 등장. 레아, 가라. 레아. 이제 집에 가야지, 레아. 이거 좋네. 야, 자, 다음 거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영원의 넉텐. 힙합은 멋없으면 안 되잖아요. 넉살은 카더가든과 모자, 티셔츠, 바지, 양말, 신발까지 전부 맞춰 입고 홍대나 압구정처럼 사람 많은 곳을 자신있게 다닐 수 있나요? 혹시 두 분은 따로 커플템 맞춘 게 없는지 궁금하네요. 남남친구끼리는 어디까지 커플템 가능인가요? 아, 이거 나 한번 해보고 싶다, 형. 이런 이걸? 뭐. 아니, 근데 막 실제로 뭐 이렇게 SNS나 이런 데 보면은 남성분들도 뭐 우정 반지, 뭐 우정 타투 뭐 이런 거 하는 분들이 있죠. 있긴 있다고는 하는데. 여기 정답 나왔네요. 어디까지? PPL 붙으면 우리 다 되잖아. 아이, 바로 하지. 어디까지 가능하세요? 뭐 금액에 따라서 뭐 삭발 되지 않을까? 둘이? 아 요새는 이제 가정이 있으니까 고려해보면 아니 이게 또 듀렉 같은 걸로 가능하죠. 삭발도 되고요. 그리고 뭐 사실 뭐 어디서 뭐 잘 해주시면 예. 아유 뭐 15개 삭발이 가능하냐는 댓글을 봤는데 네, 개인적으로 우리 둘이 옷 맞출 거면 나 그때로 맞추고 싶어. 형 그 쇼미더머니 때 진짜? 레게머리 했을 때 아 레게머리 잠깐만 쇼미더머니 때 그럼 식스 때네요. 머리 땄을 때. 땄을 때. 네네네. 아 그때 좋죠. 그거 좋았어요. 아 그때 젊었죠. 예. 이거 돼요. 이거는 돼야지. 이거 됩니다. 남남친구끼리 커플템 돼요. 실제로 뭐 그냥 뭐 약간 액세서리 같은 거 맞췄는지는 모르겠지만 맞아. 이제 겹쳤을 때나 티셔츠 같은 겹쳤을 때 막 그렇게 싫어하지도 않죠. 그냥 그리고, 신경을 별로 안 쓰지. 그리고 생각해보면 우리 고등학교 때 인기 있는 신발 같은 거는 아, 그렇죠. 안에서 뭐 다 신고 있는데요. 뭐 사실. 그럼요. 예, 뭐 예비군 가면 커플룩 천지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 어, 아 지금 제 목걸이 진주 목걸이 이거 진주 목걸이 어때요? 아오나가 안 들어가. 머리로 쓰는 게 아니라 뒤로 여는 거예요. 아니, 그 뒤로 해도 착 너무 쫄려 목이? 아 밀착될 수도 있잖아. 아, 그렇지. 그냥 그건 또 좀. 아 작가님도 제 목걸이 또 탐내시는 것 같은데. 안 돼요, 이건. 많이 탐내시네, 저분이. 이거 안 돼. 난 진주가 몸에 맞는 보석이라서 기운받아야 돼. 이거 잘 맞아야 돼요. 아무 네. 함부로 따라하면 안 돼. 예, 네, 이건 안 돼. 작가님은. 바이오, 게르마늄 그런 건 아니죠? 전기가 나온다고. 자, 그러면 이건 가능합니다. 아니, 이거 패션은 이쁜 게 또 좋은 거니까. 그럼요. 예, 우리 준용 씨 거 다음에 한번 가볼까요? 김준용 씨. 네. 남자 하면 의리잖아요. 만약 친구가 길거리에서 거구의 남성들에게 시비가 걸린 걸 목격하게 된다면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달려가서 친구를 위해 같이 싸워주기 가능? 아님 솔직히 무서우니까 뒤에서 지켜만 보나요? 설마 나 몰라라 런 하나요? 친구가 곧 한 대 맞을 것 같이 급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나요? 아니 이건 당연히 도망가야죠. 어? 그래요? 예. 아니 상식적으로 싸움이 나면은 말려야지 일단. 아니 그럴 힘이 없습니다 저는. 하, 그것도 그래요. 저같이 예. 작은 녀석이 가봐야 뭐. 저 도움이 안 돼요 싸움에 저는. 아니 근데 덩치도 있고 딱 가서 아,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또, 저 또 이렇게 연예인이고 이래가지고, 아, 싸움, 어떻게 보면 싸움이 붙었으면 제대로 결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또 나 가면은 또, 어? 하도가든. 싸워야 될, 싸워야 될 때, 아, 존재만으로 화해를 못 싸운다. 존재만으로. 왜냐면 저는 싸울 거면 기왕에 붙을 건 붙어야 된다는 주의니까, 저 같은 이제 유명 인사들은 그 싸울 수 있게, 아, 전투가 올바르게 이어질 수 있게, 지켜주는 게 낫다. 저는 또 예전에 이제 막 또 뭐 클럽에서 놀기도 하고 어렸을 때 힙합하는 또 그렇죠 그런, 그렇죠. 근데 또 제가 작지 않나요 좀? 뜨거웠던 시절이 예, 있으시죠? 근데 뭐 약간 다른 얘기지만 정말 키가 크신 여성분이었어요. 네. 키가 제 기억에는 한 75 이상이 무조건. 네. 근데 너무 흥분을 하셨는지
제가 이제 그 클럽 공연을 하고 내려와서 DJ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목덜미를 잡고서 너무 팬이에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위에서 힘이 되게 센 거예요. 목소리는 맞냐 여성분이. 그래서 날 흔들면서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그때 좀 무서웠던 생각이에요. 저도 그런 거 비슷한 거 하나 있긴 있어요. 저는 이제 미국 투어 갔을 때인데 네. 보스턴 뭐 이런 데였는데 네네. 좀 되게 어린 친구들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운동을 했나 봐요. 그래서 오 거치고 하는데 여기 내가 동물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죠. 근데 그 괜히 이제 예. 분위기 좋은 척 아 그래 얘들아 이렇게 하면서 무서웠던 기억이 또 나네요. 그래도 저는 다행히 옆에 이제 덤밀스랑 디플로우 형이 있어가지고 야, 많이 괴롭히면 많이 안 당했는데 다행이네 그래도 예. 어쨌든 내 옆엔 재원이밖에 없어. 아유 쟤는 안 돼. 재원이는 안 되고 어쨌든 저도 근데 가정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좀 싸움이 나면 좀 피해야 되지 않나. 그럼요. 윤우를 생각해가지고. 예. 하하. 그래서 어쨌든 그렇지만 서로 만약에 뭐 카더가든이 또 막 또들어 막고 있어. 그러면 좀 말려야죠 뭐. 그렇죠. 말려주시기는 하세요. 근데 신체 접촉으로는 못 말릴 것 같고 조금만 15보나 20보 뒤에서 그 신고는 제가 할게요. 아 그래 그거 좀 예. 부탁드릴게요. 주변에 공중전화도 좀 찾아보고요. 예, 예. 안 해서 신고하세요. 예, 어쨌든 싸우지 마시고요. 싸우지 마세요. 예, 그리고 싸움 나면 꼭 말려주기로 우리 약속합시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거는 우리 19번 이경수님 거 한번 읽어볼까요, 카드가든? 남남친구끼리는 빨대로 음료 먹는 거 가능한가요? 하나로, 빨대 하나로. 계속 번갈아가면서 침을 공유하게 될 텐데, 혹시 빨대가 가능하다면 숟가락은 어때요? 숟가락은 입에 쏙 넣어서 쪽쪽 빨기도 하는데, 진짜 찐친이라면 친구 입에 들어갔던 숟가락도 사용 가능한가요?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이 사연들의 패턴이 있네. 그냥 다짜고짜 밀어놓는 상황을 아니 다짜고짜 숟가락 같이 쓰게 되나요? 하면 되잖아. 빨대를 왜 굳이 쓴 거야? 앞에 요거 계속 걸어놓고 앞에서 살살 뭘 걸었다가 실제 이게 뒤에 하는 이 패턴. 이거 무라카미 하루키 스필지 패턴이에요. 이거 무라카미 하루키가 처음에 예를 들어 두부 얘기를 시작해요. 그래. 그러다 갑자기 두부가 요 건데 이렇다는 것이다 하면서 갑자기 알고 보면 또 마라톤 얘기. 그렇지. 알고 보면 인생은 두부다. 네, 이거 하루키 그치. 패턴이네. 잠깐 하루키식 작법을 쓰시는구나. 그러니까. 두부 얘기를 시작해서 결국엔 마라톤은 건강에 좋더라. 그러니까 뭐 그런 거. 그런 이야기더라. 작가님이 약간 좀 뻔한 작전을 쓰시네. 이거 저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저는 그래서 저는 한 그릇 음식을 절대 전 남의 거에도 저는 손을 안 대고 오히려 좀 시켜주고 음식을 따로 네. 주문해 주잖아요. 많이 시키게 놔두고 네. 저는 제 거는 제가 혼자 먹어야 돼요. 그러면은 막 한 입도 안 됩니까? 아, 절대 안 돼요. 아, 그냥 제가 먹기 전에 먹으라 그래요. 아, 오히려. 아, 한번 먹어볼까? 꼭! 지금 먹어. 왜 저는 이렇게 왜 이렇게 궁금해할까 그 맛을? 야 지금 진짜 그 우리 지야 우리 지 딱 그 모먼트인데 왜 자꾸 그 처음에 그 선택의 시간에 예. 포기할 건 포기하고 딱 내 걸 먹어야지. 그렇지 아니면은 이걸 시키든지 뭐 그 약간 그런 느낌이죠. 나눠서 쉐어해서 먹자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요. 중국집 가서 저는 완전 그런 타입인데. 그래요? 예. 중국집 가지 맙시다. 그리고 예전에 학교 다니면서 좀 그런 게 생각이 나요. 점심 메뉴가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뭘 먹고 왔는지 좀 알 수 있어요. 뭐 체육 시간에 음료수를 누가 하나 사면은 될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가 뭐 카레라도 먹고 왔다 그러면은 어떤 음료는 카레 맛이 나거든. 아, 그렇지. 예, 좀 제육향도 좀 있고. 아, 제육도 좀 나고. 뭐 어떨 때는 뭐 그냥 큼지막한 녀석 건더기도 하나 컵에만 올라가져 있고 이럴 때도 있고 저는 이제 남고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때 좀 생각이 나네요. 싫어. 어쨌든 공유는 조금 힘들지만 이제는 그리고 요즘에 또 코로나가 제일 유행한답니다. 공유하지 마세요. 조심하세요. 네, 평소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은 우리 정원 씨 같은 좀 품체가 있는 친구들에게는 위험한 질문이에요. 난 진짜 내 한 그릇에 온전히 집중하는 그 식사. 제가 그렇지. 제일 좋아하는 식사 패턴입니다. 그때 그냥 뭐 갑자기 다른 얘기지만 저희가 그 정원 씨 콘텐츠로 홍콩에 갔잖아요. 홍콩에서 혼자 닭 두 마리인가 시켜서 드셨죠. 방에서 혼자. 두 마리 아니고 한 마리였어요. 한 마리에 네. 넙적다리 하나 추가했습니다. 원래 웬간하면은 뭐 같이 우리 밥 먹으러 나가자 뭐 이러는데 혼자 딱 닭을 한 마리. 아니 나는 저는 밥을 혼자 먹는 게 제일 좋아요. 난 단체로 밥 먹는 게 제일 싫어. 안 남기시죠 한 마리는? 한 마리 뚝딱이죠 본인한테는? 두 번 나눠서 먹어요. 인간미가 있네요. 식은 것도 많이 좋아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치킨 먹어야겠네요. 음식 얘기할 때 눈빛이 좋아. 자, 그러면 우리 사연을 마지막 사연입니다 벌써. 경민님인데
남남 혹은 여여 동성 친구끼리 막대 과자 게임. 아, 되겠어? 아, 미치겠네. 아, 뭐, 정상적인 게 없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마주보고. 허재감, 아, 아니다. 마주보고, 마주보고 막대 과자 하나 물고 조각을 작게 남기면 선물 주는 게임 많이 하잖아요. 네. 잘못하다가 서로 입술이 닿기도 하고요. 네. 저라면 완전 비싼 선물이 걸려있다면 할 것 같긴 한데, 두 분은? 아유, 안 해요. 그리고 저희가 나이가 이제 있어요. 이거 뭐 어릴 때는 될 수도 있어요. 뭐. 사회 초년생이든 뭐 대학교 뭐 MT 이런 데서는 그렇지 그렇지. 나는 MT 가봤어요? 아니요. 아 얘를 MT로 들길래 제가 알기로는 정원 씨도 학력이 좀 예 뭐 재밌어요 MT? 가봤어요 알죠. 안 갔어요? 예? 안 갔어요? 가봤어요 솔직히. 예. 대학은 안 갔는데 MT는 가본 적이. 아, 그냥 케이스예요, 저는. 그냥 합류했어요? 예, 예. 어. 근데 이제 랩을 하던 친구 학교 동아리, 랩 동아리가 가는 거에 많이 껴서 갔었어요. 예. 조금 그렇네. 그렇죠. 예, 근데 MT가 뭐 과자 게임, 근데 상품이 뭔가에 따라서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나라는 댓글이 지금 있거든요. 아, 괜찮아요. 이제 과자 게임 이런 거는 그냥 이성끼리 합시다. 동성끼리 하고 싶은 분들은 또 하세요. 저한테 고르라고 하지 마시고 이제 그냥 나한테 고르라고 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건데. 그냥 하세요. 하고 싶으면 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은요. 그래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예요. 그렇지. 벌스와 데스 사이의 C. 선택 잘하셔서 후회하지 않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숟가락 같이 쓰고 싶으면 쓰세요. 쓰세요. 귀를 파주고 싶다, 뭐 파이고 싶다, 네, 파세요. 파지든지 파이시든지 하시고요. 이런 걸 라디오에 물어보지 마세요. 이 방송국도 바빠요. 화장실 같은 칸 들어가고 싶으면 네, 들어갔다가 씻지 말고 볼 한번 꼬집어 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바빠요. SBS. 그리고 그 볼 꼬집고 어떻게 됐는지 꼭 얘기해 주세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경고 드립니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니, 몇 분들은 예. 상식을 넘었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손을 안 씻고 화장실 갔다 손 안 씻은 손으로 볼을 꼬집으면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지 마시고요. 그리고 막대 과자도 하고 싶으면 하세요. 하지만 예, 상품이 저희는 뭐 좀 좋은 게 걸려 있다 하더라도 저희는 못 할 거라 안 할 겁니다. 예. 예. 근데 정원 씨 만약에 예. 상품이 아니라 예. 과자가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거예요. 혹시 그 치타 과자인가요? 치타? 예. 제가 그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 과자면 혹시 그거 무슨 맛인데요? 맛이랑 아, 그렇죠. 상품보다는 예. 과자가 중요할 수 있다. 세부 조건 따져봐요. 아니 근데 저 치타는 너무 짧지 않나요? 치타도 큰 거 있어요. 이게 빅 사이즈가 휴게소에서 팔아요. 아하,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럼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 이게 뭐야? 이게 진짜 치토스가 제일 살찐데. 엄청 살찌지. 나 치토스를 달고 살았거든. 아, 그래? 아무튼 살찌는 것만 먹고. 아, 이 사연이 이게 뭡니까? 사연은 안 읽었거든 오늘. 이게 사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안 읽어보고 왔어 사연은. 진짜 조르키 이제 조르키 이게 뭐야 우라카이 조르키로 우라카이 멋지다 두부 얘기를 하고 빨대 얘기를 하고 숟가락 얘기를 한다 우라카미 하루키 소필 집이 항상 그래요 뭐 무엇에 대해서 뭐 야구 경기를 오늘은 뭐 늘 가던 재즈바에 가서 뭐 하는데 갑자기 알고 보니까 뭐 그치. 그런 거 여자 얘기였고 막 이런 거 아주 뜬금없는 그래서 얘기가... 그 하루키 수필집이 술술 읽히는 거예요. 아, 역시 작가님이 결국 하루키의 그 클래스에 들어가는 거였구만. 빨대 얘기라고 숟가락 얘기를 해? 아, 생각할수록 열받네. 다 패턴 똑같아. 처음에는 뭐 머리를 묶어줄 수 있나요? 뭐 그러다가 다정하게 뭐 서로를 바라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 쉽지 않네. 이제 마무리인가요 벌써? 와우 시간 야 너무 가네. 빨리 끝났는데 마무리 뭘 해야 되지 잠깐만 마지막 장이 뭐야 7페이지죠 조르키 우라카이 조르키 아 우라카이 좋네 자 가보겠습니다 끝에 모니터에 써드리겠습니다 네 예 넉살의 텐 오늘은 저의 친친으로 정말 찐친이죠. 먼 길을 한걸음에 달려온 우리의 카더가든과 친친 갑을 판단소 코너로 함께 해봤습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저희가 선물 버팔로 윙앤봉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사연 작가님 집에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닭다리 뭐 잔뜩 있는 거 아니에요? 집에?
수집하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그러니까. 아니, 얼마나 치킨을 좋아하시길래 자기가 다 한 거야? 그 연봉보다 되게 윤택한 삶을 누리시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추측들이 좀 있죠. 무섭다, 무서워. 예. 저희가 이제 이 녹음 들어가기 전에 조루키라는 별명을. 예, 예. 예, 무라카미 조루키. 좋았습니다. 저희가 이 흐름이 완벽히 말려들었어요. 예, 무라카미식 작법을, 예, 글 쓰는 법을 또. 예, 아무튼 오늘 넉살이 진행하는 넉태 좀 어떠셨는지. 하여간 어땠습니까? 아, 나는, 저는, 넉살 씨랑 하면은,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건 알아서 찾으시고.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한 구절이 생각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 재밌네요. 예. 예. 재밌어요. 마지막까지 또, 그게 뭔데라는 예. 그런 노래가 있긴 있죠. 아, 있어요. 아, 있죠.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아, 오늘 너무 또 와주셔서 너무 즐거웠고, 참 사연들이 여러 사연들을 읽어보면 저도 참 재밌었습니다. 어, 예, 재밌었어요. 세상은 신기해요 여전히. 자 그리고 우리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카더가든 우리 네. 밖에서 또 어쩌면 뭐 자주 보니까 또 조만간 네. 한번 또 만나고요. 예. 예. 이번에 다시 돌아온 넉살의 텐 오늘까지였습니다. 예 정말 이제 우리 성재 형이 또 이제 돌아올 때가 됐네요. 네. 아 그 폭군이 이제 또 돌아온다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네요. 예 그리고 파리 올림픽 스포츠는 파리 올림픽은 SBS 그렇죠 올림픽 우리 선수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네. 성재 형도 고생 많았고 예 다음에 이제 배텐으로 또 돌아올 테니까 많이들 들어주시고요 다음 주도 쓰리 김풍 작가님이 또 오시는군요 예 좋습니다 예 어찌됐든 저는 끝이고요 마피아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2024년 8월 4일 일요일 넉살의 텐 그럼 소동하겠습니다 야한 꿈꾸세요 끝곡으로 조피디 인순이의 친구요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뭐 마피아도 하고 가시는 거예요? 다음 거는 이썸님이 와가지고 어. 또 다른 거. 아 이썸님이 죽일 거. 또 진짜 무서운 분인데. 고생했구만. 수고하셨습니다. 사진 하나. 네. 오늘은 어디 가나? 학교 갑니다. 볼꼬집이라도 하고 사진. 아이씨. 아 지금. 가능하네. 하나, 둘, 셋. 얘 손에서 냄새 난다니까. 네가 맞지 마. 네가 맞지는 마. 나긴 나. 얼른 가. 고생했어. 안녕하세요. 고생했습니다. 아 고생했어. 어 연락해. 아, 가. 재범. 응. 야 귀 파주지 마. 귀 파달라 그러면 저 신고해. 아, 그러게 좀 빨리 끝났네. 아.